Times. 네, 게리 무어가 연상되는 강렬한 색상의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오랜만에 우리에게 게리 무어색 반가운 색상의 게리 무어색. 근데 사실 뭐 이제 란도 색이라고 이제 뭐 인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게리 무어색입니다. 이거 이제 64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729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729만 원. 이걸 굉장히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저도 좀 이상하지만. 뭔가 기분 이상합니다만 뭐 스트랩 뭐 우리 막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걸 하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700만 원대가 굉장히 싸게 느껴지고요. 729만 9천 원. 그리고 강렬한 게리무어 컬러 피에스타 레드의 스트라토캐스터 64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복습을 한번 해 보면요. 지금까지 뭐 점수가 뭐 워낙에 높게 나왔던 이게 64였어요. 64가 보면 보통 다른 스트랫들이 80 턱걸이 하거나 뭐 81 예. 막 이 정도 나오는데 64는 82, 81.5, 83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가격은 729만 9천 원으로 계속 동일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뭐 13, 14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오. 그리고 또 가격이 한번 760으로 튀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텍사스 스페셜 픽업 세트가 사용됐었는데 이때가 가성비가 안 떨어지고 가격이 이거였는데도 점수는 83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였죠. 네, 2023년 11월에 했던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모델 82점. 올해의 크루 빈티지 앤 트렌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2월에 했던 모델 64 출신 참군인 로즈우드 파이, 로즈우드 파티 81.5 이렇게 나오고. 아, 그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얘기했어. 육사생도 얘기했었죠. 육사. 그때 제가 이제 놀랐던 게 그 서울의 생도, 아, 서울의 생도래. 서울의 봄 이거 보고 있는데 그 제가 리뷰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가성비는 12.1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12.10. 너무 웃겨 가지고 그랬죠. 네, 그리고 2023년 12월 83점. 어유, 많이 나왔네요. 여성 육사생도 아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 텍사스 스페셜이었잖아요. 네. 사운드가 되게 잘 말라있는 느낌이라 건조 앤 로지즈 건조 앤 로지즈 맞아요. 네. 건조 앤 로지즈가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육사를 굉장히 높은 점수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또 계속해서 전작들의 뒤를 이어서 높은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64 스레 저니 맨렐릭 시리얼 넘버는 574077이고요. 729만 9천 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에 저니 맨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스 메이플렉 63 스타일 C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6105 프렛입니다. 네. 핸드워운드 FET64, FET64 스트랩 픽업 가운데 뒤집어져 있고요. 이건 텍사스 스페셜이 아닙니다. 어허.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피에스타 레드 모델.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이고. 왜 고득점이 나왔는지 알겠네. 아이고 좋다. 굿. 말끔하다 진짜. 숨겨진 연도예요 64. 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예. 정말 좋은 기타들이 있는 64입니다. 야, 마샬로 바꿨고요. 이야.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근데 너무 미국 소리다. 그래서 좋은데요. 네. 저는. 주얼리스트 좋고 육사 소리가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좋지? 쫙쫙 감겨요. 진짜 좋습니다. 어우 좋다. 아 클린도 좋고요. 하이게인의 시원함까지 갖춘 정말 좋습니다. 기타 육사 진짜 좋아요. 만날 때마다 놀랍니다. 그래. 와. 오 와우. 와.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오버드라이브 소리가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딱입니다. 딱. 육사를 만날 때마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해서 깜짝깜짝 놀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하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드리겠습니다. 연어구이. 연어구이. 예. 어떤 의미인가요? 밥 반찬에 어디다 잘 어울리고. 어디다 잘 어울리고. 짭짤하고. 네. 쫀득하고. 슈퍼푸드고. 예, 슈퍼푸드. 건강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연어구이. 정말 잘 구운 연어 색깔. 저는 숨겨진 대박 맛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대박 맛집. 네, 아직까지는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조만간 완전 그 문정성시를 이룰 것이 너무나 자명한 대박 맛집. 오늘 한 3명만 왔다 가면 다음날 30명씩 줄 수는 있죠. 아,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64. 아, 점점점 뭔가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좋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이에요. 정말 높습니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3점, 평균은 82.5. 계속해서 점수가 약간 그냥 80점을 단순히 넘는 게 아니고 시원하게 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82, 83, 82.5 뭐 이런 식의 아주 높은 점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육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주 멋진 네, 썬버스트 란도입니다. 썬버스트 란도. 마이클 란도. 네, 사실 란도도 요 색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네, 저런 썬버스트 란도도 아주 멋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네, 랠릭이 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네. 멋진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란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